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가 앞으로 야구 월드컵을 7이닝으로 진행합니다. WBSC는 지난 20일 열렸던 회의 결과를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회의 결과 변경된 사항에는 야구 월드컵 이닝 축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야구 월드컵은 9이닝이 아닌 7이닝으로 진행됩니다. 미 홈페이지는 내년에 열리는 U23 야구 월드컵은 세계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 중 처음으로 7이닝으로 치러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2021년에 열릴 U18 야구 월드컵도 똑같이 7이닝으로 줄어듭니다. 야구는 경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WBSC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WBSC가 주관하는 대회 중 9이닝이 유지되는 것은 올림픽과 프리미어 12입니다. WBSC 주간 공식 대회가 경기 이닝을 축소했다는 것은 야구사에서 의미가 있죠. 야구는 9이닝이라는 가장 큰 규칙에 국제기구가 처음으로 칼을 댔기 때문입니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경기 시간 단축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한 WBSC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